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기준 금리입니다.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지도 꽤 됐는데요.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죠. 9월에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또 오늘 밤이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도 예정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연준위원들 계속해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이데이터를확인해봐야된다고하니까저희도같이확인을해보면좋겠죠연준을한번따라해보도록하겠습니다데이터에서어떤시그널들을보내고있을까요일단잭슨홀에모인많은연준위원들 FOMC 에참여하는위원들까지도계속해서금리인하는가까워진것같다또뭐9월인하할것같다라는시그널들주고있습니다하지만데이터를계속해서더확인하고싶다라고말하는위원들도있죠일단수장콜린스미보스턴연은총재는경제가위기에처했다고보지않는다그렇기때문에점진적인조금씩의금리인하가적절하다라고이야기했고요자프리슈미드캔자스시티연은총재는금리인하시점에가까워지고있다하지만목표치에도달할지아직까지는우려가되기때문에추가적인정보를확인하고싶다라는이야기했습니니다필라델피아연은총재도9월에기준금리인하하기시작해야한다라고이야기를했지만인하폭에대해서는추가적인데이터확인이필요하다라고이야기를했죠즉계속해서좀신중한스탠스9월금리인하를시사하면서도데이터는지켜봐야된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데이터이날여러가지나왔었는데요중요한데이터들저희도같이확인해보겠습니다일단 S&P 글로벌종합구매관리자지수 PMI 가공개됐습니다 PMI 조금은낯설수있을것같아서간략하게설명을적어놨는데요쉽게말하면이겁니다기업들에게가서구매담당자들에게주문많이들어오나요기업상황괜찮나요여러가지설문조사를한다음에가중치를더해서평균을내는수치가되겠습니다이수치가50을넘으면경기가좋다확장국면에있다라는것을의미하고요50아래에있다면경기가좀위축되는국면에있다라는것을의미합니다그런데이런8월종합 PMI 예비치가 54.1 을기록했습니다즉50이상이기때문에종합적으로경기가괜찮은흐름나타내고있다확장세를나타내고있다라고해석해볼수있는거죠다만4개월내최저치이긴합니다지난7월에기록했던종합 PMI 수치보다는조금내려오는모습을보였었죠종합이기때문에크게서비스와제조업부문으로나눠서또생각을해볼수가있겠는데요8월서비스업활동지수예비치그러니까서비스업 PMI 라고생각하셔도될것같습니다이수치가 55.2 를기록했습니다7월에55를기록했는데소폭더오르면서2개월내최고치를기록했죠그렇다면제조업은어땠을까요제조업 PMI 예비치는48을기록하면서요7월에서더떨어졌고요8개월내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그러니까즉종합해서해석을해보면이렇게종합 PMI 예비치가확장국면에유지할수있었던이유는제조업이아니라서비스업이계속해서확장세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즉불균형한성장을잃어가고있다라고해석을해볼수가있겠습니다이런불균형적인성장때문에연착륙시나리오에대한설득력이약하다라는주장도일각에서나왔는데요이런부분을생각하면또제조업업황이계속해서위축국면에머문지꽤됐다라는점을생각하면연준금리인하는정말확실하게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볼수가있겠습니다그렇다면7월 FOMC 의사록에서도이미인하가능성은저희가확인했기때문에인하폭이중요할텐데요고용시장에따라서인하폭이또달라질수가있겠죠이날지난주실업수당청구건수가공개됐는데요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23만 2000건으로예상치를소폭웃도는모습이었습니다전주대비로도4000건증가하는모습들이나타났고요2주연속실업수당을청구하는계속신청건수가186만 3000건으로2년9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나타내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 그러니까 조금의 이런 변수들을 제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정말로 이 고용시장 과열이 약화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열기가 식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따라서 B컷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 베이비컷이 가장 그래도 유력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도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먼저 움직였죠. 여러 가지 국채금리 속에서도 2년물 국채금리가 정책금리,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지난 6월부터의 기준금리, 국채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5%에 거의 육박했던 2년물 금리가 지금 보시면 4% 또는 4%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되니까 높은 이자를 주는 국채의 매력도가 커져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국채 금리는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달러화 가치도 지금 지난 6월부터의 수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쭉 미끄러지는 것 보이시죠?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달러화 가치도 함께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시장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100% 반영하면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도 인하 폭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0.25%포인트 인하할 것 같다라는 수치가 지금 새벽 기준으로는 75.5%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시장의 24.5%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베이비컷 쪽으로 많이 기울긴 했지만 그래도 0.5%포인트 인하 가능성 꽤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이 우세할까요? 월가에서는 베이비컷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울프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9월 금리 인하 시작 시그널을 주겠지만 인하폭이 25BP 이상일 것이란 기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택할 것이다. 급격한 인하보다는 점진적인 인하를 택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엘 에리안, 알리안츠 경제 고문은 너무 시장이 앞서갔다라면서 좀 주의를 당부하는 모습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9월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해 보이고요. 인하 폭이 지금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 홀 연단에 서게 된다면 더 자세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왠지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인 마지막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워워 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입니다. 시장 너무 앞서가서 뛰어가다 보면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잘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